췌장 수술 환자의 입원 간호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췌장 수술을 위해 입원하신 분들께 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 준비사항.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과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췌장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수술 전날 준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식. 수술 전날 점심까지 식사가 가능합니다. 수술 전일 저녁은 흰죽 2분의 1 공기와 당질 보충식 4캔으로 구성되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흰죽을 섭취하시고 저녁 식사 후 밤 12시 전까지 당질 보충식 4캔 중 가능한 만큼 섭취하십시오. 이후 오전 수술인 경우 당질 보충식 2캔을 오전 5시에서 5시 30분까지 드시고 오후 수술인 경우 오전 9시까지 당질 보충식을 드시고 난 후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시작하면 수분 공급을 위해 수액 주사를 맞게 되며 음식과 물을 포함 사탕이나 껌도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오전 6시경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장 준비. 수술에 따라서는 장 내부를 깨끗이 비우기 위해 설사약을 복용하고 관장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설사약은 봉지에 든 가루약이나 캔에 든 물약, 알약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용법과 시간에 맞춰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관장은 수술 전날 저녁 8시경에 글리세린 관장과 좌약 관장을 시행하고 수술 당일 아침 6시경에 같은 방법으로 관장을 한 번 더 시행합니다. 관장액을 주입한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참았다가 변을 보시는 것이 좋으며 좌약을 삽입한 후에는 변이 금방 나오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피부 준비. 일반적으로 제모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복부에 체모가 많은 경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 피부에 있는 털을 제거합니다. 먼저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한 다음 유두 아래에서 배꼽 아랫부분까지 제모용 크림을 넓게 펴서 바릅니다. 15분에서 20분이 지난 다음 일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아 털이 쉽게 제거되면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씻어내거나 젖은 수건으로 닦아서 털을 제거하는데 제모 후에도 털이 남아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심호흡과 기침 연습. 전신 마취와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저하된 폐기능과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가래에 의해 기관지가 막히면서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하고 여기에 병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반드시 2주 전에는 금연해야 하며 심호흡과 기침, 3단 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운동을 사전에 연습해 주십시오. 3단 호흡기는 허리를 펴고 앉은 자세에서 숨을 끝까지 내쉬었다가 호흡기의 공들이 모두 떠오를 수 있도록 깊고 빠르게 공기를 힘껏 빨아들이는데 5번을 시행한 후 휴식하는 방법으로 매 시간마다 15회씩 반복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 전에 환자와 보호자는 담당의로부터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장신구 제거. 분실 위험뿐 아니라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날 저녁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 머리핀 등 악세사리를 포함, 틀니와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가발 등을 모두 제거하시고 화장과 매니큐어를 지우고 속옷까지 벗은 상태에서 환자복만 입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수술 당일에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반응 검사. 일부 환자에서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을 피하기 위해 먼저 소량의 항생제를 피부에 주사하여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항생제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항생제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전 예방 스타킹 착용. 수술 전후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의 정맥에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양쪽 다리에 혈전 예방용 스타킹을 수술 전에 착용합니다. 수술 당일 진행 과정. 수술실 이동. 아침 8시부터 수술이 시작되므로 첫 번째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침 7시 40분경에 이동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술 예정자는 먼저 시행 중인 수술이 끝나갈 즈음 수술장에서 연락이 오면 소변을 보신 후 이동 침대를 이용하여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보호자 대기.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면 의료진이 환자 확인과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 환자분을 수술실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수술 중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수술장 입구까지 환자를 배웅하신 다음 병실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수술 후 이동. 수술을 마친 다음에는 회복실이나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환자가 마취해서 회복되고 호흡과 혈압, 맥박 등이 안정될 때까지 관찰합니다.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더 빨리 회복하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췌장 절제술 시행 후 대부분 중환자실로 이동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수술 후 다음 날 병실로 올라오게 됩니다. 수술 설명. 수술 결과에 관한 사항은 그날의 수술을 모두 마친 다음에 담당 교수님이나 주치의가 회진 시 설명해 드립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자세. 수술 후에는 폐를 확장시키고 가래가 고이지 않도록 침대 머리를 30도에서 40도 정도 올리고 다리에 혈류가 정체되지 않도록 침대 아래를 약간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폐합병증 예방.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취에서 깨자마자 심호흡을 시행하고 수술 다음 날부터 3단 호흡기를 이용한 심호흡, 기침, 가래 뱉기, 흉부 타진을 시행합니다. 3단 호흡기는 공 3개가 모두 떠오르도록 5번 빨아올린 후 휴식하는데 매 시간마다 15회씩 시행합니다. 가래가 있는 경우 기침을 해서 뱉어내야 하는데 복대를 하고 상처 부위를 지그시 누르면 통증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흉부 타진은 기관지에 붙은 가래를 떼어내어 환자가 가래를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흉부 타진 방법은 폐가 있는 양쪽 등 부위를 손바닥을 오목하게 모으고 손에 힘을 빼서 퍽퍽 소리가 나도록 두드립니다. 흉부 타진은 매 시간마다 10분 정도씩 시행하는데 호흡 운동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 수술 당일은 침상에서 다리를 폈다가 오므렸다 하면서 운동하시고 한두 시간 간격으로 비스듬히 돌아눕습니다. 수술 2일 후부터 보행 운동을 시작하는데 운동은 폐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적응이 되면 일어나 침대 주변에서 보행 연습을 한 다음 복도로 나와서 걸으십시오. 안전을 위해 환자가 충분히 적응될 때까지는 보행기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 주십시오. 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후 출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동 시작 시기와 운동 강도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입 축이기. 수술 후 금식 중에는 가제 손수건으로 입을 축이거나 금식으로 인한 입안의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 물 또는 가글로 입안을 헹궈내거나 양치도 가능합니다. 통증 조절. 수술 후에는 수술 자체 또는 수술 중의 자세로 인해 수술 부위나 목, 등이나 어깨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진통제를 투여해드리며 수술 전일 통증 조절을 위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자가조절 진통을 사용하는 분들은 장치에 부착된 진통제 주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한편 일부 환자에서는 투여된 진통제로 인해 구역질이나 구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림, 졸리움증이나 가려움증, 호흡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콧줄과 배액관. 환자에 따라서는 소화관 내의 공기와 소화액을 배출시키고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콧줄을 꽂기도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주치의가 제거해드릴 때까지 콧줄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소화액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십시오. 콧줄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제거 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대개 수술 후 1일째 제거합니다. 배액관은 복강 내 수술 부위에 분비물이나 혈액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배액량이 줄고 깨끗해지면 배액관을 제거합니다. 움직이거나 주무실 때 배액관이 꺾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소변줄과 배뇨. 수술 중 소변을 배출시키고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 소변줄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소변줄의 끝부분에는 고정용 풍선이 달려 있으므로 실수로 뽑히거나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 소변이 소변백에 3분의 2 이상 차지 않게,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게, 소변줄이 꼬이거나 당기지 않도록 하며 소변주머니는 항상 몸보다 낮게 유지해 주십시오. 소변줄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제거 시기가 다를 수 있으나 대개 수술 후 2일째에 제거합니다. 소변줄을 제거한 후에는 배뇨 기능의 회복을 위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소변줄 제거 후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거나 잔뇨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고 필요시 배뇨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소변줄을 꽂아 소변을 배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귀와 대변. 장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장 운동이 돌아오면서 방귀가 배출되는데 방귀가 나오면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귀가 나오기 전에는 대변을 볼 때처럼 배가 살살 아플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하루 수차례씩 숙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이. 수술 당일은 금식을 유지하고 수술 후 1일째 콧줄 제거 후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물을 드시고 난 후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이 없을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식이 진행 시기가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 수술 후 4일째부터 췌장 절제 후식 1단계 미음부터 식이 진행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췌장 수술 전후의 준비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